왜 못 이기냐 알아? 너 주위에 있는 경원들 속에서도 다 내 편이 많아, 내 편이. 까불지 마, 너 함부로 정신 나가지 말이야. 지금 네가 말이야, 날 살해 계획 세운 거 있지, 그거. 어? 그거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저. 살해 계획. 나를 살해하는 계획. 어머나. 살해하는 계획, 그것도 내부 고발자가 나한테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띄워줬어요, 내 살해 계획. 이렇게 이 문재인이가 이런 짓을 사례 계획이고 이게 내부 고발자가 네.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거야. 어머 어머. 예,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예, 종특집 아닙니까? 전광훈 목사 언론에서 까라고 진영을 내렸어요. 그 그러니까 언론들도요. 이게 참 나쁜 놈들이야. 예, KBS, MBC, SBS 하고 이놈들이요. 다 지시를 받고 전광훈 목사를 조지라고 모든 언론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야. 네.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전 목사님 까는 판인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야 얼른 당했죠. 살인방조. 네. 네. 지금 민노총 자매님이 한번 읽어줘봐. 이거 한번 읽어줘봐. 예, 예. 밑에 요 네, 문재인. 밑에. 문재인. 아 문제는. 예, 문제는 그 친구 얘기가 이번에 8.15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서 만약 사망자가 나오면 정광훈 목사를 살인방조죄로 여론몰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또한 대놓고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로 사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정광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 상태를 병원 측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나를 딱 설계를 해놨네. 설계를. 야,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고도 남을 집단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병원과 상의한다? 그렇지. 그럼 병원 측과 민주당의 정광훈 목사 병세를 보고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바로 그러면?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얘기한 동생은 중립적인 마인드며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본인이 현재 먹고 살아야 하니 민주당에 있지만 며칠 동안 정광훈 목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한다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죽이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생각으로 정광훈 목사에게 의료적으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진짜 민주당 사람들 악마들 같다. 정광훈 목사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데 이번 기회에 그를 죽이려는 플랜이 기가 찬다. 그래서 네. 내가 가는 병원 쪽으로 전부 공작을 해서 네. 의료사고로 이제 나를 죽이려고. 세상에. 이게 전부 청와대에서 지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너무 충격이 나라가 이 짓을 하니까 황금.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 어디 무슨 IS가 이런 짓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거를 한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 정말 충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살해 계획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사실 그 출발의 명령지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방송해서 정광훈 죽어서 땅에다 묻어라 그렇게 하고부터 청와대가 이게 발작을 떠는 거야. 아. 예? 그래서 뭐 경찰 뭐 다 지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언론한테 지시해서 쟤들은 정광훈 죽여서 땅에 묻는 게 목적지거든. 근데 네. 나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지. 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작년 8월 15일부터 네. 원래도 제가 이 세브란스에서 목에 수술을 해서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라파 메디앙스 그 원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청와대에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일단 살아야 문재인하고 싸움도 하고 애국운동도 하지 자기 병원에 한 번만 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네. 그런 분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내 목 상태거든요. 지금 내 목 상태 심각하네요. 지금 내 목이요 네.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철심을 가지고 철로 박아놔서 철심 때문에 목이 이제 겨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애국운동도 할 형편이 못 돼요. 지금 이 상태가 거의 죽은 거죠 지금. 그런데도 요거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돌뿌리 하나를 길에서 툭 차서 넘어지면 난 바로 죽는 시간이에요. 아이고야. 요게 딱 꺾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아. 예, 요게 이제 간들간들하고 이게 절심을 막아나니까. 예. 그 의자 선생님들도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가만 누워 있고 그래야 그 다음에 지시만 하고 하라 그러는데 그게 됩니까 일이 내가 현장을 안 뛰면 안 되니까 이런 상태인데 네. 예,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메디앙스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김용우 선생님이 저를 치료를 막 그냥 막 저를 막 실시간 체크를 하고 이제 하시고 네. 또 저한테 그 의료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맞아요. 많이 걱정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밖에 가서 누가 커피를 줘도 먹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커피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또 생수를 줘도 먹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막 나한테 교육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치료를 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제 하는데 작년에 8월 15일이 딱 된 후로 이상하게 내가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미 퇴를 당했다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못 살겠구나. 이제 유언을 해야겠구나. 우리 교회하고 또 우리 애들하고 내가 정돈을 하면 유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찰나에 이놈들이 나를 또 재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난 반드시 이번에는 감옥에서 죽어서 나올 줄 알았어요. 죽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감옥 가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야 하나님이 저도 이제 어릴 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세게 해서 했는데 네.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도사인데 이번에 감옥 가서 또 일어난 이 신령한 세계가 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 세상에 이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그 저녁에 자려고 이제 눈이 이게 딱 붙으면 비몽사몽간에 하루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날 찾아왔어요. 그 다음 저녁은 또 베드로가 찾아오고 아이고야. 그리고 또 그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 다음에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강경님 목사님 와. 이런 분들이 밤마다 1대1로 찾아와가지고 와. 나를 격려하는 거야. 세상에. 난 그런 경험 처음 해봤다니까. 아이고 꿈도 아니고 생지도 아니고 와.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분들은 면회 신청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상주 그냥 하나님 패스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수 믿고 목사 돼서 나도 이 신령한 부흥에도 막 했는데 난 이번엔 처음 그런 경험을 한 거야. 처음 그런 경험을 해서 그리고 막 지시를 해요. 뭐라냐면 주기철 목사님 날 보고 꼭 순교하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어머 순교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네. 지금은 몸이 그래도 또 나와서 계속 그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라파 메디앙스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 찾아가세요. 거기 찾아가시면 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처음 이제 내가 거기 병원을 딱 갔더니 처음에는 원장님이 청와대 텐트에서 내가 투쟁할 때 거기까지 오신 거야. 오셔서 네네. 목사님 내가 의사인데 한 번만 우리 병원을 와달라 그래.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 날 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애원도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 동네 후진병원의 의사인가 보다 해서 예, 감사는 하지만 난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전화해서 와달라고 한 번만 목사를 와달라고 해서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치료하는 것 보다가 저 선생님의 저 정성을 생각해서 한번 가준다. 갔더니 병원이 큰 거야. 엄청 병원이 큰 거야. 강남에.